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무너져 7명이 숨지거나 다친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. 사고 1주기를 맞아 그날의 아픔과 교훈을 되새기는 추모식이 열릴 예정입니다. 이다현 기자입니다. 공사 중이던 39층 높이의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. 16개 층 콘크리트가 연쇄적으로 떨어져 나가며 건물 한쪽 공간은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.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초유의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. 시공 방법을 무단으로 변경해 지지대인 동바리를 조기에 철거하고 콘크리트 가벽을 세웠던 것이 붕괴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. 콘크리트 강도 역시 설계 기준의 85%에도 못 미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무단 구조 변경, 콘크리트 부실 양생 등 시공 품질 관리 미흡이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. 사고 아파트는 붕괴된 201동 건물뿐만 아니라 8개 동 모두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전면적인 철거 작업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. 관할 구청은 다음 달 안으로 건물 해체 심의 등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뒤 3월부터 본격 철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. 층별로 14일 정도가 이제 걸리는 일입니다. 그래서 그걸 시뮬레이션하고 약간의 한 몇 개월 정도의 여분을 두니까 24년 12월 말일로 이제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해놓은 거거든요.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거나 다쳤지만 건설 현장의 위험한 속도전은 여전하다고 노동자들은 주장합니다. 여기서 안전 수칙들이 강화가 되다 보면 공사 일정이 더 촉박해지는 거죠. 공기 단축 압박을 없애려면 결국은 적정 공사 비용과 공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을 해야 되고. 사고 1년째인 오늘 현장에서는 추모식이 열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분향소도 설치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.